봤고요. 박철은 후에 있습니다. 박스도 갤럭시 후 손끝에 걸렸어요. 다시 한 선수 손끝. 러셀과 박대환 두 선수가 다 한 선수 세터에게 속은 거예요. 예. 배더리 한 선수 세터 점 제자리 잡고 박승서 공격합니다. 쳐냈습니다. 역시 박승서 선수가 사실 지금 후위에서 이렇게 공격을 준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자 옆에 임동익 선수가 있더라도 안정권에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러셀이 약한 서브였어요. 락한 서브였어요. 임동익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결국에 마지막 포인트도 임동익 선수. 새로운 점퍼스가 3라운드 송화재 아르제 서브. 자 약간 볼이 붙었는데요. 그대로 브라카웃 시도. 득점 성공의 진성태. 대한항공 그 오늘 또 한 선수 세터도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볼 배분 뭐 여러 가지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힘을 잡았습니다. 약간 길까요? 그대로 한 선수 세터 어렵게 지금 토스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득점이요. 네. 진성태 선수가 지금 두 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다이렉트죠? 김민우 씨 동점! 자, 넘어가는 볼을 임동혁 선수가 잘 버텼습니다. 임동혁. 자, 이번 서브가 중요합니다. 리스 보냈습니다. 자, 많이 흔들었고요. 그리고 브로커 뒤로 따라갑니다. 브로킹 맞고 바깥쪽으로 곽승석이 자, 본신의 힘을 다한 토스. 발끝까지 힘을 줍서 올렸던 토스. 네. 볼까요? 발끝까지 저런 2단 연결이 빛을 발하려면 결국 공격수의 득점이 필요한데요. 물론이죠. 받아내는 데 좀 길었어요. 또 안 맞습니다만 일단 공격을 해봤어요. 3인 브로커 연타로 갑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자 한 선수에서 팀을 선수 석공으로 조재영 석공 득점 7-3 순식간에 넉점 차가 됐어요. 전선 반비가 아직 따르지 않습니다. 김성호의 서브입니다. 오은열 좀 길어요. 시그널 토스 임승혁 선수입니다만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김병관 아 넘어가요. 여기 마이크를 좀 떨어져 보여요. 장영부의 서브입니다. 리시버 어렵게 됐고요. 임승혁 선수 장애 성공. 한크로 쪽으로 때리면서 코트에 집어 넣으려고 했다면 이건 무조건 볼킹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다. 신영석 선수가 이제 후위로 내려갔는데요. 한 선수 뽑아줍니다. 아 지금 토스는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 이 네트를 등지고 오른쪽 어깨 힘으로만 미는 거거든요. 예. 힘과 기술을 다 가진 이 세터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 한 선수 백지로 갑니다. 티그 넘기죠. 넘깁니다. 오은열 받고 한 선수 갑니다. 갑차 볼킹 다시 갑니다. 야트처 성공. 박승석 야 한 선수가 지금처럼 낮게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또 낮게 빠르게 사주네요. 예. 자, 이 토스가 자, 들어가면서 바로 크로스 공격을 하죠. 아, 이걸 또 만들어내네요. 올립니다. 한 손으로 뛰어넘고 길게 밀었습니다. 성공! 아, 그 공간을 봤네요. 그냥 이런 시야가 정말 좋죠. 예. 퍼지면서 흔들렸는데요. 넘깁니다. 한 선수 세팅 오른쪽 연습하니 아, 한 선수가 토스할 때 보면 지금 완전히 만들 수가 있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속공을 몇 개 썼어.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곽승석 싱글 토스 임두경 밀어넣기 성공. 넘어가는 부분 싱글 핸드 토스로 한 선수 세터가 잡았는데 한 선수 토스 상당히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조금 흔들려도 한 선수 세터의 또 연결이 좋다 보니까요. 이게 한 선수 세터의 품격이에요. 곽승석 리시브 좀 길었어요. 패스 페인팅 역시 한 선수 세터의 경기 진행은 좋습니다. 맥커터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지금 맥커터예요. 그럼 잘 잘라내요. 예. 문성민의 서브는 들어갑니다. 김동규 선수의 연타입니다. 이 세터가 베테랑이라 그 부분에 동반돼서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저렇게 어렵게 오는 공 여유롭게 때리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대롱저부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승리죠.